자, 안녕하세요. 김 부장입니다. 오늘은 병방동에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작전역도 가깝고, 그 다음에 경인교대역, 이쪽도 충분히 가까운 위치에 나와 있습니다. 규련역, 계양역, 전부 다 가까운 형성에 되어 있고, 도보권으로는 계양역 쪽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복층 구조의 세대인데, 1층에는 거실, 주방, 방, 그리고 2층에 거실 하나, 방 두 개, 테라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또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소 실입주금으로 입주가 가능하고요. 넓은 테라스와 이거에 조금 작은 테라스, 테라스가 총 두 개인 복층 세대 입구부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전실 입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포세린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 처리가 잘 되어 있고, 우측에 단자함이랑 일괄 소등 스위치 되어 있는 벽 쪽은 템바보드로 화이트 톤으로 해서 깔끔하게 시공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키 큰 장 4칸, 그리고 안쪽에 허리라인 선반 기준으로 위에 2칸, 아래 2칸, 밑에 띄움 시공 되어 있고, 전실 공간 정말 넓게 나온 거 보실 수 있고요. 화이트 철재로였고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먼저 거실부터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정면에 이렇게 TV 눕는 아트홀 쪽 같은 경우는 웨인스코팅으로 깔끔하게 시공 처리가 되어 있어갖고 85인치 이상 대형 TV 누시면 딱 좋으실 것 같고요.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는 대형 테라스가 나와 있는 거실 쪽 테라스인데,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좌측편에 이제 쇼파 누는 아트홀인데, 쇼파 누는 아트홀이랑 바로 뒤쪽에 이제 주방이랑 대면형이긴 한데, 이게 이제 빗살 무늬로 해갖고 요거를 좀 포인트를 좀 줬어요. 일단 완벽하게 좀 분리를 좀 하는 그런 주방과 거실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4, 5인까지 충분히 쇼파 설치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 폭으로 보시게 되면 4m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는 이제 대면형 주방이긴 한데, 주방 가기 전에 바로 옆에 한번 이거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가 이제 세탁실이 별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세탁 안쪽에 수전이랑 콘센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세탁기랑 건조기는 타워형으로 설치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남은 이제 공간에는 세탁 관련된 물품들까지 충분히 보관이 가능합니다. 뭐 빨래통, 세제, 뭐 기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보관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는 1층에 있는 공용 욕실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해바라기 수전 설치가 되어 있고, 파티션 하나만 설치하시게 되면은 건식, 습식 충분히 나눠서 사용은 가능하시고, 옆으로 젠다이 선반 밑으로 해서 양변기랑 세면대, 전체적으로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 처리가 잘 되어 있고, 상당히 깊고 넓게 잘 되어 있어갖고 부족하지 않는 공간으로 활용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제 주방 쪽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주방 같은 경우는 방 구조식으로 맞춰져 있어갖고, 식탁은 아일랜드 식탁 6인까지 식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식탁 의자만 갖고 오셔서 사용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식탁 등 같은 경우도 뭐 화려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심플하게 딱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하이라이트 인덕션 3구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싱크볼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은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해갖고 히든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븐 넣는 공간, 렌즈 넣는 공간 다 들어가 있고, 그 바로 옆으로는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나와 있고요. 주방 환기창 넓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방과 거실 좀 보여드렸고, 1층에 있는 첫 번째 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주방 바로 옆쪽으로 나와 있는데, 14자 정도 나오는 안방 사이즈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고, 창문도 정말 큼지막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붙박이장, 침대, 뭐 파우더룸 같이 다 사용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부부 욕실 공간인데, 부부 욕실 공간 같은 경우도 안쪽에 해바라기 수전 설치가 되어 있고, 파티션 설치하시게 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식, 습식 나눠서 사용 가능하신데, 여기 폭이 상당히 넓게 나와서 욕조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여기 이동식 욕조 충분히 설치 가능합니다.
젠다이 선반 밑으로 해서 양병기 세면대에 다 들어가 있고, 여기는 살짝 아이보리와 우드톤 내에 들어가는 타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서 좀 더 심플한 느낌이 난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복층 올라가기 전에 제가 테라스를 좀 보여드릴 건데, 자, 복층 올라가는 계단은 저 안쪽 요 구석 쪽으로 해서 계단이 저쪽에 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올라가기 전에 테라스를 먼저 좀 보고 그리고 올라가서 복층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테라스가 일단 데크 시공은 안 되어 있지만 여기가 상당히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게 잘 되어 있거든요. 실외기도 바깥쪽으로 빠져 있고, 이런 식으로 테라스 공간이 상당히 넓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해도 정말 잘 들어오는 그런 테라스 구조고, 복층에도 테라스 공간이 크진 않지만 작은 테라스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위아래 완벽하게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상당한 메리트 있는 그런 복층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라스에는 바베큐 파티, 뭐 이동식 창고, 티테이블, 파라솔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은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올라가서 복층을 좀 보도록 할 건데, 일단 복층 계단이 집 내부에서 이제 숨어져서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상당한 좀 메리트인 것 같고, 입구 쪽에 중문 같은 거 하나 달아 놓으시게 되면은 난방에도 효율적이지만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는 복층 구조라고 생각하시면은 더더욱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복층에도 바로 현관문 열 수 있는 걸로 형성이 되어 있고, 복층에는 방 두 개와 거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일단 중간에 이제 거실 공간인데, 소파랑 TV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는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바로 옆에 복층에 있는 첫 번째 방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 같은 경우는 10자 10자 정도 나오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사이즈 상당히 크게 잘 나와 있어요. 자녀가 있다고 하면은 그냥 복층에서 거주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여름 시원하게 날 수 있는 공간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도 공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키우신다고 하면은 여기는 반려동물 집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기에 딱 좋고, 거실에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이 안쪽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은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자녀가 두 분이라고 해도 양쪽 방 하나씩 차지해서 사용하시면 딱 좋게 잘 나와 있고,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막힘이 없고 이렇게 다 뚫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멀리서 산이 보이기 때문에 공기 또한 정말 좋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층에 보일러가 별도로 놔져 있기 때문에 보일러는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복층의 메인 욕실 같은 경우도 밑에 보셨던 안방에서 보셨던 욕실이랑 사이즈가 동일합니다. 해바라기 수전 설치가 되어 있고, 파티션 하나 설치하시게 되면 건식, 습식 나눠서 사용 가능하시고, 젠다이 선반 밑으로 해서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여기도 우드톤 타일로 해갖고 깔끔하게 식구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복층에 있는 테라스 공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복층에 있는 테라스인데, 밑에 보셨던 테라스는 확연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치만 그래도 여기서 복층에 분리거주를 했을 때 뭐 차 한잔 먹거나 아니 여기서 바베큐 파티를 하셔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 공간도 작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사이즈는 상당히 좋은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 3개, 화장실 3개, 복층을 좀 보여드렸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인천 계양구 병방동 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복층 세대는 이거 마지막 딱 한 세대에 남아 있고요. 이거 말고 투룸 구조로 나와 있는 복층도 하나 남아 있긴 한데, 투룸은 작다 싶으면은 이렇게 넓은 거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의 생활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최소 실입주금으로 입주가 가능하고요. 궁금하신 거는 우측 상단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